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요즘 농땡이를 좀 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자유로운 삶 너무 많은 분들이 바라는 삶이죠. 아, 네. 예. 실천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실천을 하는데 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요즘은 심리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유, 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지나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자산 중에서 아마 주식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예요. 아, 진짜요? 대신에 변동성이 있는 거지.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견뎌내야 된다. 저도 사실 올해 들어와서 최고로 마음이 안 좋은 날 중에 하나예요. 하락을 당할 수도 있구나. 진짜 그걸 까먹고 지냈어요. 네. 저는 재수 없는 얘기인데 최근에 뭐 어떤 쪽 세력들은 저를 막 주식도 못하는 놈이네 뭐 막 하지만 사실은 올해 제가 그런 공격에도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던 이유는 전 제 갈 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뭐 원하는 수준으로 방향성이 잡혔고 이런 식으로 난 계속 갈 거고 하반기까지 뭐 이러면 나 그림을 막 안 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힘드네. 아, 여기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한테? 예, 예, 예. 저에 대해? 예,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맞죠. 없죠. 예.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분들의 상처를 많이 안 당하기를 바라고 뭐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은 그 제가 특정했던 K사는 정말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를 특정했지만 그냥 2차전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 좀 되면 어때? 미국 시장 전부 고평가인데 우리나라 치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느끼고 있는 대목은 뭐냐면 전기차 주식들이 드디어 산업 생태계의 하나를 잡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의 느낌하고. 근데 아직까지 침투율이나 이런 거 보면 크게 10%에서 좀 멀죠 아직. 근데 많이 멀지. 예, 그게 도대체 그 소위 말하는 임계치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는 5%라고 그러고 누구는 10%라고 그러고. 근데 일정 수준 지나서 내 주변에서 내 친구가 전기차를 타는 상황, 그 내가 한번 같이 타볼 수 있는 상황, 그쯤 되면. 순식간에 임계치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전기차 좀 안 팔리긴 한데 가격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싸죠. 내연기관하고 지금 가격으로 분석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팬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서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뭐 ESG 환경 관련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업이라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몇 가지 섞여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첨단 기업, 첨단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순전히 가격에 의해서 평가되거든요. 근데 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전기차 운전하시는 그 택시 운전사분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현장에서 저는 현장주의자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럼 내연으로 가실 거예요 하면 안 가겠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르쉐를 넣어 타라. 아니 굳이 정말 미안하지만 포르쉐를 타라 이러면 정말 별로. 뚜껑 따지는 포르쉐를 타라? 아니 나 굳이. 그거는 여기 아마 여러분들 포르쉐 타시겠어요? 아니면 테슬라 모델 3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요? 모델 3 퍼포먼스라고 하셔야죠. 아니 뭐 퍼포먼스든 비교를 하시려면 뭐 그렇게 비교를 하셔도 하차감에서 다르기 때문에. 하차감? 예, 하차감. 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전기차를 타니까 하차감이 없어. 아니야. 하차감 필요 없어. 너무 실용적이야. 제가 성향이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심비보다 저는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소위 말하는 S 어쩌고 저쩌고 탔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그 하차감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거 탈 때는. 근데 안 그래. 그 하차감보다 나의 편안함이 더 좋아. 이 편안함. 제가 또 운전 싫어하잖아요. 운전 싫어하는데 이번에 저 FSD도 했지 않습니까? 할 필요는 없더라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와, 나 정말 개실망했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혹시나 몰라서 아까울 것 같아서 반값짜리를 하고 좋으면 900 몇십만 원짜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반만 지불한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나은 게 없는데 그래도 고속도로에서는 좋아요.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 그래도 뭐 주말에 나왔죠. 아, 네. 잭값은. 예, 네. 아, 진짜 훌륭한 내용이었어요.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그 진짜 훌륭한 내용인데 저 이제 막 이렇게 대담하다 보니까 우리 홍기병 선생님하고 예.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 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도 못 5%쯤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띄엄띄엄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다는데 그다음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아,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 쯤에 그러니까 언제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네.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제이콥 솔 교수 책이 번역 이제 홍기빈 선생님이 진짜 한국의 경제 관련 전문서적의 최고의 번역가예요. 예, 예. 번역상도 받으시고 사실은 제가 홍기빈 선생님 여기 저희 채널 모시려고 삼고초려 이상했습니다. 예. 그분이 최근에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제이콥 솔 교수의 그 프리 마켓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조금 적극적인 21세기 북스 네. 적극적인 출판사였는데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책을 팔아야 되기는 하겠으니 네. 그래서 그 원작자하고 한 대담을 하자. 저는 뭐 why not? 난 너무 좋지. 난 그런 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하차감 있잖아. 네. 하차감 진짜 우리 채널 하차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대신에 책을 주세요 하고 책을 열나 빨리 읽었지. 책이 너무 늦게 왔어. 책을 나한테 늦게 보내서 겨우 이틀 반밖에 시간 안 준 거야. 그래서 그거 저 읽느라고 네.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막. 근데 다행히 그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학자가 쓴 경제 이야기예요. 경제 역사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론 번역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외국 책 번역 나쁘면 안 넘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번역 술술 넘어가서 다 읽고 그 출판사에서 제안한 대로 그거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홍기빈 선생님이 오케이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였죠. 홍기빈 선생님 영어 잘하죠. 근데 그 네. 이어폰을 같이 끼고 있는 저는 거의 뭐 안 졸아서 그러니까, 다행이야. 와, 내가 아시는 분이 지금 얼마나 저기 힘들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밑에 영어로 할 생각하니까 아예 생각도 안 되고. 밑에 자막은 네. 그러면 그 어떻게 세 개를 거쳤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1차,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2차, 그리고 저희 쪽 팀에서 3차. 또 저희 쪽 팀도 영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의외로 되게 재밌는데 이 편집 쪽에서 원래 그 주에 나갔어야 되는데 한 주 있다. 너무 재밌어요. 내용이 너무 재밌고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편집 작업을 더 했죠. 좀 글로벌하게 이제. 아유, 좋죠? 앞으로도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새로운 시도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최근에 또 이대호 기자님이신가요? 네네. 기자님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추전진 섭외나 이런 분들은 100% 각도기님의 개인 취향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 저는 필터링을 하죠.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청도 오고 제가 제안도 해요. 저는 직접 제가 책 좋은 책을 쓴 사람한테는 이메일을 써요. 물론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컬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았던 분이 계셔요. 저 산업은행의 분인데 그분한테는 제가 오히려 거부당했어요. 근데 그런 걸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 전체적인 취지하고 잘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희가 약간 중도매 수준이잖아요. 지적 중도매잖아요. 저희 채널이. 네.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너무 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의외로 조금 힘들었던 게 본인은 굉장히 그 알려주실 게 많았던 분인데 이효석 네. 이사님. 근데 이제 애들 책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더라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저는 괜히 그 바터친 거잖아요. 네. 저희 채널 나오니까 제가 한번 채널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잘 됐잖아요. 거긴 대박 터졌지. 거기는 완전. 완전 손해보는 장사. 맨날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좋게 뿌리면 좋은 걸로 리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요즘 좀 쉬었죠?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엔터가 좀 쉬었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빼놓고는 뭐 다른 건 실이 조금 높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2600 돌파하고 나서 700, 800 금방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2500도 또 깨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백기였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첫 번째 반등은 당연히 반등할 것이다. 왜? 금융 긴축적인 상황들이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가 된 거거든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도감에서 반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좀 약간 과열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게 AI 쪽이었어요. 네네. 이게 터지면서 한 번 더 갖고 미국은 빅테크들이 가버리니까 지수가 50일 신고가가 쫙 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에서 뭐 한 14% 남긴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좋아지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한국 같은 건 너무나 명확하죠. 몇몇 섹터들은 원래 이미 좋았어요. 자동차, 네.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은 이미 좋았는데, 항공 이런 데 다 좋았는데, 더 좋아져야 되려면 그 주요한 업체인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왔던 시장이 사실은 AI로 인해서 한 발짝 더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톤을 주려고 하는데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공백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래도 곧 실적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성을 통해서 먼저 바톤을 받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과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일단 미국이 AI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숨고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급하게 샀어요. 하이닉스를 보시면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훨씬 급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하이닉스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8만 원 깨지면 무조건 사서 9만 원대에서 이렇게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주변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9만 원대 팔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고기도 얻어 먹었단 말이야. 네. 걔가 지금 너무 또 올라? 네. 아니 또 오른다고? 이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네, HBM으로 오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난하게 올랐으면은 지금쯤 뭐 10만 원 막 돌파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11만 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올라서 좀 쉬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여전히 한국의 그 산업별 업황 동향을 보면 자동차가 너무 정말 대견스럽게 잘해주고 있고, 조선은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흑자고, 뭐 기계도 뭐 여전히 좋고, 뭐 네 화학은 여전히 안 좋고, 화학은 예,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따져 보면 안 좋은 업종 몇 개 있습니다. 유통 완전 최악이고. 예, 진짜 네, 최악이죠. 최악이고, 몇몇 업종 있고, 이게 딱 갈라졌고. 근데 전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의 거, 반도체를 빼고는 역시나 큰 업종들이 좋아지는 게 많고, 여기다 이제 반도체까지 엎어지면, 이제 완전히 시장 분위기는 그냥 가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네. 이제 그 각도기님의 이제 논리를 보면, 싼 거 산다, 네. 남들이 안 보는 거 산다, 이렇게 논리를 보면, 이미 이제 반도체 이런 거,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유통이나 아니면 화학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요? 지금 그쪽은 아니고요. 건설도 지금 뭐 저도 물려 있지만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댓글 달렸는 거에 건설 싸다 그래 놓고 건설 싸죠. 건설합니다. 싼 거 싸다 그래야지 그러면 안 싼가? 지금 저기 무너져가지고 저 1조 얼마씩 뜨는데 돈 빠지는 거 보세요. 하한가 한 두세 방 다른 업체 같으면 서너 방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맞냐면 하한가 막 안 맞는 이유는 주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도 이제 회복하기에도 오래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뒷골을 땡기는 게 부동산 부채하고 개인 부채, 가계 부채 비율이 구조 수준이 잘 안 되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채 구조 조정이 되든가, GDP 성장이 올라오든가, 주머니가 채워지든가, 빚이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요게 되면 다시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부채 조정, 구조 조정을 바랬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GDP 성장을 해주는 상황, 우리가 이제 명목 GDP 대비 부채가 몇 퍼센트냐로 위기를 좀 측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가계가 103% 정도 돼요. 기업은 117%예요. 합쳐서 2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명목 GDP를 올리면 낮아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면 분자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된다. 이건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건설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때까지는 뭐 어려운 국면이니까 계속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F 중에서 연기시켰던, 지연시켰던 것들이 9월 달에 터지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건설업은 좀 어렵고, 유통 완전히 어렵고, 네. 근데 유통 중에서도 저 하나 찾은 기업이 있어요.
신기술을 가진 유통업체가 있어요. 저는 신땡땡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까? 신기술을 가진 유통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관찰을 시작했고요.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거 잘하면 유통업체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한 1, 2, 3년 두고 보면 인생 역전을 시킬 수도 있는 주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네, 그건 이제 그거는 언제나 그래요. 그 위기 업종이라도 잘하는 업종은 그 기업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논외고 근데 업종 전체로 보면 유통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화학은 범용 화학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2010년, 11년부터 고민하던 게 이제 현실화된 건데 중국 애들이 공장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특수화학 아니면 첨단화학, 첨단 소재 뭐 이런 쪽은 괜찮은데 사실 2차 전지도 첨단 소재거든요. 네. 첨단 소재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그 일반적인 범용 뭐 PP, 뭐 PE 뭐 이런 쪽 소위 말하는 나프타 트래킹에서 첫 번째 나오는 플라스틱 만들고 플라스틱 기본적 원료는 네. 중국에서 다 만들어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네. 그래서 이쪽도 별로 되게 별로입니다. 여기서 화학도 가려면 한 단계 더 정유 화학 1차 정유 나프타 화학 그다음 소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소재 쪽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예, 그쪽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범용화학을 근데 큰 회사들은 첨단 소재도 하지만 범용화학도 같이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런 애들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예전에 하던 그런 화학사업의 비중은 줄이고 네. 뭐 이제 좀 전단이나 소재 쪽으로 가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화학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요즘 돈이 많이 없어갖고 뭐 유상증자를 하니 많이 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황이 안 좋은 업종들 중에 네. 그래도 요 부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들을 하는 애들은 뭐 괜찮죠. 화학에서도 첨단 소재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탐방을 갔다 왔던 회사인데 그 이제 카본 파이버 만드는 회사인데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뭐 화학 업종 전체가 안 좋더라도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살펴봐야 되고 아까도 유통업체 중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만드는 미국 업체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많이 올랐다 빠졌는데 이건 거의 오르지도 못하고 완전 작살이 났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업종에 투자하시려면 시간을 정말 많이 두고 하셔야 돼요. 저는 건설도 지금부터면 잘 안 물릴 것 같거든요. 시간이 언제... 시간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뭐 제가 산 기업들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더 사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비싸게 살래. 올라오면 그때 반등하면 나 그때 물타기 할 거야. 생각을 좀 바꿨어요. 네. 예, 물타기 조금 해보다가 아니야. 더 떨어지니까.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올라올 때 제대로 물타기를 한번 제대로 한다. 이렇게 전략을 좀 바꾼 상태입니다.